우리나라 안과계의 산 증인, 국내 최초 망막 전문병원 개원, 국내 최고령 대학 총장, 이분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참 많습니다. 올해로 85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김희수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요즘에도 계속 진료를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제가 저한테 원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한테 제가 봐주고 또 의사가 환자를 싫어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언제고 열심히 보는 게 의사 임무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병원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데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쁘죠. 예, 뭐 신학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학술제가 열리고 그래서 몹시 바쁩니다. 예. 네,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김희수 총장님입니다. 영등포에 안과를 개원한 후에 50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과 전문 병원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육에까지 일조하고 계신 김희수 총장님의 성공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365일 24시간 개방. 365일 24시간 개방. 지금은 그런 병원들이 조금 생겼지만 그 당시로서는 예, 예.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네요. 예, 제가 네. 그때 생각에 아마 1662년쯤 되는데요. 네. 그때는 대개 병원이 오후 6시 되면 문 닫고요. 네. 또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은 잘 진료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데 갈 데가 없다. 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아 이건 환자를 위해서는 24시간 또는 1년에 연중 365일. 또 어디가 아픈 사람이 네. 오늘은 추석이니까 오늘은 설날이니까 네. 아 이거 내가 아픈 거 참아야겠다. 그 병이 안 찾아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365일 네. 내가 언제고 가도 거기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환자의 사정까지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참 느껴지는데요. 지금이야 뭐 의대생들 사이에서 안과가 인기가 많지만 당시로서는 안과 예. 선택하는 학생들 많지는 않았을 없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네. 공부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안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한 서클로 네.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을 두고 시방 요새는 또 안과가 또 시드룸해요. 네. 요새 와서는 또 뭐 영상의학과 또는 뭐 가정의학과 이런 데로 또 재활의학과 이렇게 또 뺏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위기를 좀 맞았다 이런 때가 있었을까요? 그 많이 있죠. 그런 참 이 의료보험이 시작은 된다 네. 또는 병원에 불경기가 온다 이런 데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대개 의사나 병원이라는 게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료사고도 날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예. 그래도 뭐 돈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예. 지금만치 이제 성장을 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점차 병원을 늘려가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대학을 돌연 설립을 하셨습니다. 아, 예. 제가 대학을 설립하기 전에 네. 저 고향이 아주 면소재지가 아주 시골인데요. 네. 논산서도 저 대동산 밑에 들어가는 그런 시골인데 거기에 사립 중에 교육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시골의 유지 위원장님들이 저보고 이제 올라와서 김 박사 저 서울서 개업을 해서 좀 돈도 모았다는데 네. 그런 고향에 좋은 일도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를 먼저 시작했죠. 그게 한 35년 됐고요. 네. 제가 또 한갑 때 네. 한갑 나이에 그때 대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시작을 하신 거네요. 글쎄요, 뭐 좋게 얘기하면 사회에 환원하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꿈이 있었다고 하면 네. 저에게 그런 꿈을 실행하는 좀 기회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나 자신도 좀 어느 때는 참 좋은 일을 했다 네. 이런 생각하고 또 좀 어려울 때는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꿈을 나눌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건 삶의 의미를 찾고 열정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성공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꽁초 줍는 총장. 담배꽁초 줍는 총장이라 이게 혹시 총장님의 별명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별명 어떤 거 아시겠어요? 총장 오빠도 있고요. 아, 총장 오빠요? 빵을 주는 총장. 아. 빵을 주는 총장도 있고요. 예. 담배꽁초 줍는 총장은 처음에 어떻게 얻게 되신 별명이세요?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네. 학생들이 사원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게 뭐 장소도 가리지 않고, 걷는 학생도 피고, 또 뭐, 물론 교실에서 안 피지만 화장실에서 피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스스로가 내가 한번 꽁초를 주사 보면은 학생들이 좀 뺏기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죽기 시작했죠. 그러면 예. 뭐 담배꽁초에 죽기 시작하면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신 거지만 예, 예. 빵 주는 총장은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빵 줄 때는 이제 제가 이 중간고사나 네. 또 학기 말고사 이런 때 보니까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도서관이 환하게 불이 켜 있고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이나 있냐 그러니까 만화지기는 한 1,000명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하 그걸 좀 한번 학생들을 내가 한번 격려를 해주면은 그게 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가서 좀 빵을 한 1,000개고 사가지고 가서 가더라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 총장이 와서 참 빵을 논아줬다 네. 어깨를 좀 두드려줬다. 그게 가들한테는 굉장한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좀 보람을 느꼈어요. 예, 아주 그런 데서 야 이게 이 참 애정이 가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베끼는구나 그런 걸 내가 느껴봤어요. 예. 네.